안녕하세요. 저는 DPG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다양한 체험 공간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해봤는데요. 우선 다양한 PC, 노트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맨 첫 번째로 보이는 제품은 다나마 표준 PC로 등록된 제품인데요. LOL용이네요. 스펙을 좀 살펴보면 i3 7100 CPU랑 8기가 램, 그리고 GTX 1050 그래픽카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쭉 돌면 LG의 게이밍 노트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LG 그램 노트북과는 다르게 굉장히 묵직하네요. 그 오른쪽으로 삼성에서 제작한 멋있는 디자인의 PC가 전시되어 있네요. 모듈형 PC라서 이렇게 한 칸 한 칸 쌓아 올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하만카손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훌륭한 사운드를 낸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하는 삼성의 오디세이 게이밍 노트북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물론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다나마 표준 PC, 오버워치용 PC네요. 스펙은 i5 7500 CPU, 그리고 8기가 램, GTX 1060 GPU가 탑재된 PC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DPG존에 꼭 오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게이밍 노트북들을 브랜드별로 전시를 해놓고 있고요.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노트북 두 대가 있고요. 그리고 LG에서 출시한 아까 보여드렸던 게이밍 노트북, 레노버의 게이밍 노트북, 삼성의 게이밍 노트북, 그리고 MSI 게이밍 노트북. 네, 이번에는 브랜드별 체험 공간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MSI 존입니다. MSI에서 출시한 백팩 PC도 사용할 수 있는 PC와 LG의 게이밍 노트북들을 결합해가지고 직접 유저들이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데 무료로 누구나 와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간은 커스텀 PC 공간입니다. 수냉쿨러로 무장된 커스텀 PC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함께 여기서 게임을 즐기시고 성능을 직접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에 곧 출시될 에브가존입니다. 에브가에서 출시한 어마어마한, 본체가 어마어마하죠. 이 PC를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지금 세팅 중이지만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스포츠 게임 존이 있습니다. 각각 오른쪽에 6대, 왼쪽에 6대, 가운데 BJ 공간으로 구성된 게이밍 존이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국내 최고 사양의 스펙을 갖고 있는 PC 6대, 양쪽 6대를 가지고 직접 e스포츠 경기를 진행도 하고 플레이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DPG 체험존은 매달 다양한 제품들을 새롭게 전시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오셔서 무료로 재미있는 장비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